예, 오늘 먹어볼 제품은 롯데 레스비에서 나온 커피 타임 라떼라는 제품입니다. 겉보기에는 꽤 이쁘게 생겼죠? 240ml 고카페인 함유 80mg, 커피 고용분 0.87% 되어있대는데 네, 이렇게 되어있고요. 뭐 안에 슬쩍 볼까요? 원장 상태에서 먹어도 되고요. 대신 너무 오래 두시면 안 된다고 그러죠? 인스턴트 커피, 베트남산도 있네요. 브라질 거 말고. 전지분 우유, 탄산 우유도 있고. 롯데 칠성 음료에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합니다. CH 음료라는 데서도 만들고요. 판매는 롯데 칠성 음료에서 하고 있는 제품이고, 가격은 저기 세븐일레븐 같은 이두 개, 원 플러스 원에서 1,000원에 팔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싼 맛에 한번 먹어보는 거죠. 네, 레스비가 보통 파란색, 뭐 그런 색 제품인데, 무슨 색이, 무슨 맛인지 기대가 되네요. 네, 커피 색상은 조금 흐린 느낌이고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레시피도 직접 뜯어먹고 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느낌은 약간 흐린 느낌인데 부드러울 것 같죠? 네, 먹어보면 알겠죠. 네, 부드러운데 좀그 싱거우면서 기존의 레시피보다 조금 부드러운 느낌? 네. 커피타임 라떼라고 해서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 정도까지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우유가 많이 들어가서 아주 부드럽다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그런 정도. 예. 뭐 그냥 저렴한 가격에 하나쯤 드셔보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뭐 그냥 뭐 특징이 느껴지는 제품은 아닌 것 같네요. 이것도 뭐 레시피처럼 뭐 저가형으로 판매되는 제품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. 예. 조금 아쉬움은 남네요. 네, 별 차이점은 없고 부드럽거나 쓰다가도 나온 거 진하다거나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없는 것 같네요. 뭐 그래도 뭐 레시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맛에서 약간 부드러운 맛이어서 괜찮을 것도 같으니까요.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네, 요즘 세븐일레븐에서 원 플러스 원을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한번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나중에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옛날에 그 미생 만화 그려져 있던 것도 카페 타임 아니었나요? 예,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